안녕하세요, 찌롱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영상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즐겨하는 배민 커넥트인데 광고 영상에서만 보던 헬멧과 우비를 튼튼해요. 예예. 예. 하늘색의 세트를 입고 배달을 한다면은 확 튀겠죠. 누가 봐도 배달하시는 분 같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 뭐 이렇게 또 우비를 사잖아요. 바지가 따로 있고 상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몇만 원짜리 재질은 아니지만 또 상의는 이렇게 공기구멍이 있어서 이 아래로 땀이 차거나 이럴 때 좀 시원하게 그나마 끈도 있고 간편하게 입을 수 있고 방수해주는 우비. 제가 이제 비밍 커넥트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 뭐 어느 때이든 시간이 나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좀 쉬운 알바를 구하기가 힘든 그런 때잖아요. 근데 이제 비밍 커넥트 어플로 이렇게 배달 도보도 가능하고 자전거, 킥보드,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오토바이도 되고요. 타 업체, 배달 업체보다는 비밍 커넥트가 좀 단가도 좀 더 괜찮고 이제 하나를 가지러 와서 하나만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단건 배달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쉬는 시간에나 뭐 쉬는 날에나 잠깐 자기가 원하는 시간 한 시간만 있더라도 30분만 있더라도 한 건만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일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잠깐 짬을 내서 저녁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잠깐 배달을 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날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위에 약하신 분들은 저녁 시간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죠. 저녁 시간 피크 시간은 5시부터 8시까지 배민에서 말하는 피크 시간은 그 정도입니다. 점심 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의 피크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배달이 좀 많이 들어올 법한 곳에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배달의 민족을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공지사항에 가보시면은 지금 공지사항 쪽에 바로 위에 감사 페스티벌 2 보물선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페스티벌 1을 전에 했죠. 그 아이오닉 차량도 주고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지금 배달 들어왔어요. 바로 앞에 픽업을 해가지고 네, 가는 건데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9분 후에 픽업 예정인데요. 이제 거기로 일단은 가보시고 예, 김밥집에 일단 가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밥집 배달이 들어왔습니다. 설명하는 동안에 네. 자, 안녕하세요. 예, 배달의 민족인데요. 잠시만. 여기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잠시만요. 위치가 신창동.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빨리 나왔습니다. 아이고, 조리대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모르시는 길이 있다면은 바로 길찾기 눌러가지고요 자전거로 해서 가시면 되거든요. 지금 페달의 민족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커넥트 분들하고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그런 이벤트죠. 23,300원입니다. 네. 사인 한 번만 주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방금은 카드 결제권이었는데 이 어플 상에서 직접 결제라고 버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눌러주시면 네, 바로 카드 번호 두 번 적고 바로 결제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카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물섬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달하신 라이더 커넥터님께 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물섬 편을 하게 됐습니다. 10번 배달에 응모권 1장, 그리고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예요. 매주에 이 황금 배달이와 또 배민 쿠폰, 또 두 번째 주에는 캠핑카, 그리고 호텔 숙박권, 상품권, 또 3주차에는 또 황금 배달이, 또 쿠폰 이렇게 하고 있고, 4주차에도 또 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참여 방법은 이 어플 내에 홈 화면에서 여기 이벤트 말풍선을 눌러가지고 개인정보 수집을 일단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1주차는 7월 13일부터 7월 19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22일, 이런 식으로 매주 매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총 마지막 8월 9일까지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배달 완료 건수 응모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건부터 1개씩 적립이 돼요. 20건 하면은 2개, 30건 하면은 3개. 그리고 피크타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낮에 11시부터 네, 1시까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피크타임을 하루에 한 주죠. 한 주에 그 피크타임에 10번을 하게 되면은 5개를 주는, 굉장히 피크타임은 많은 응모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지금 배민 커넥트 가방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방 전에 그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저도 이 이벤트를 통해서 가방을 이렇게 사게 됐거든요. 인증 코드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저번에 페이백 이벤트 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 구매 시 우비도 주는 그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자, 제 거 가방은 그때 소개해 드린 대로 약간 지금 업그레이드 했어요. 왜냐면은 이 안에 그 다이소에서요 딱 맞는 그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메니까 가방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예. 첫 번째 5,900원 수입을 올렸네요. 김밥 배달. 이 배민 커넥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투잡이에요. 배달의 민족은 특히 단가가 조금 더 주기 때문에 배달 알바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한 상태에서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배민 커넥트 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제가 킥보드도 구매한 돈도 이 배달을 통해서 또 조금 벌 수 있었고, 투잡을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제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저도 배달을 한번 잡아보러 가겠습니다. 점심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시간 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 그 이상은 잘 안 하는데,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기다리는 동안에 한 콜이 들어왔습니다. 5,000원 콜인데요. 오, 정말 바로 앞이네요.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두 개인가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아유, 안에 그 통을 넣으니까 진짜 튼튼합니다. 오케이. 따뜻하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덥네.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가는 동안에 하나 더 들어오면은 해볼 것 같긴 하는데, 아직은 뭐 들어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은 오늘 되게 더 배달이 없다고 하네요. 아, 저도 맛있는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영상을 또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을 계속 투잡으로 조금씩 뛰고 있습니다. 네, 본업을 마친 다음에 잠깐 한 시간 정도, 네, 피크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끝나면.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너무 그 배달하는 투잡을 좀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잡 알바거든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여름 더워지는데 휴가철도 이제 다가오죠. 휴가 먼저 가버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휴가철도 좀 코로나지만 또 코로나에 맞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또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찌롱이었습니다. 그럼 안녕!